길가에선 트럭에서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트럭 적재함에 쌓아둔 종이박스에 불이 난 모양입니다. 덮개를 벗기고 어떻게든 불을 꺼보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불길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지난 3월 7일 오전 8시 경남 김해시 영웅고등학교 2학년 김동현, 박준성, 박현성 군은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다 불이 난 트럭을 목격합니다. 마침 택시기사 정성배 씨는 김해 동부소방서 소속의 의용소방대원이었죠. 정 씨는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차를 세웠고 새 학생들은 택시에서 기다리는 대신 정 씨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들고 화재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내리실 때 불을 끄고 가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그때 저희 세 명에서 대답을 하고 다 같이 끄자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차량용 소화기로 큰 불부터 잡으려고 불이 제일 큰 곳에 가서 껐는데 그게 차량용 소화기다 보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다급해진 학생들은 인근 상가로 뛰어갔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아침이다 보니까 8시쯤이었거든요. 이제 상가 문이 아무데도 안 열려 있었는데 상가 어디가 열려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편의점 위에 있는 걸 알고 그 앞에 학원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소화기가 있던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편의점으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학생들이 소화기를 빌려 총알처럼 뛰어나가죠. 이렇게 인근 상가에서 구해온 소화기를 들고 학생들은 정신없이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불을 끕니다. 이 친구는 등에 책가방을 메고 여기 이 친구 아예 겉옷까지 벗쳐졌네요. 사실 현장 상황이 녹록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종이박스에서 불씨는 마구 튀고 열기는 뜨겁고 연기가 시커멓게 번져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무섭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불이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은 제대로 도움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불을 끄는 데 최대한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진짜 일절 안 들었고 일단 불을 지금 진압 안 하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이 생각밖에 없어가지고 빠르게 소화기를 빌려온 덕에 다행히 불길은 금세 잡혔습니다. 이렇게 대활약을 하며 불을 끈 아이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그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갔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까맣게 잊었다고 해요. 새 친구는 점심시간 무렵에 소방서에서 학교로 연락이 온 뒤에야 자신들이 제법 멋진 일을 했다는 걸 깨달았죠. 소감을 물으니 입을 모아 택시기사님 얘기를 합니다. 택시 기사님 아저씨께서 그냥 지나쳤으면 저희도 그냥 갔을 텐데 기사님께서 먼저 멈춰주시고 진압을 하셔서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기사님께 감사하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어린 친구들이 겸손한 마음까지 갖고 있네요. 사실 준성 현성 군은 쌍둥이 형제로 동현 군과는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평소에 남을 도울 때는 무작정 도움부터 주고 난 다음에 생각은 나중에 하라고 가르쳤다지요. 택시 기사님부터 부모님까지 작은 영웅 뒤에 멋진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영웅에 등장하는 모든 사연들이 기적이고 작은 영웅이 만들어가는 기적에 KMIB 독자 여러분도 함께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아직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